제가 봤을 때는요, 딱 말씀, 이 감상평, 뭐랄까, 얘 아제나보다 세 보이거든요? 야, 이거 퐁퐁이 어떡하냐, 수박. 퐁퐁이 묶었다. 진정한 법사가 나와버렸네. 다시 봐볼게요. 예, 네, 다시 봐볼게요. 일단은 정말 좋은 게 속성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속성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거 뭐 세구비시고 자시고 뉴비들이 처음에 딜을 뽑기 아주 좋은 어떤 보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달달한 느낌,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거의 캐스팅 홀딩이에요. 캐스팅 홀딩이거든요. 지금 캐스팅 홀딩. 속전속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봐봐, 봐봐. 이거 맞으면 이건 1억 딜딱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리? 올드카 소서리스. 고창 1억. 트리숀 6종 카드 개떡상 예정. 화염 마법은 부위 파괴. 부위 파괴가 아니라 거의 보세요. 부위 파괴가 아니에요. 이건 던전 파괴지, 이건. 번개 마법의 경우 손쉽게 누가 봐도 그냥 무력화를 시킬 것 같은 그런 스킬이 아닌가. 이거 보세요. 유산 스카우터 공중에 떠가지고 그 가슴팍에서 빗줄기 하나 뽑고. 이거 뭐 데몬 얘는 하늘에서 떨어져. 사이즈가 다르다고요. 근데 좀 예상하고 달라. 얘 피증이에요, 피증. 바피증이거든. 피해를 입히는 상처를 남기며 타고난 네, 상실 겁니다, 상실. 6%라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게 대박이야. 이동거리 보세요, 이동거리.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야, 이동거리 봐, 진짜. 진정한 법사가 나왔다. 과거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종말의 부검. 소수로도 악마들을 이게 각성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각성기예요, 이게. 이거 S더지. 솔직히 말해서 이펙트만 봐면 내가 지금 억바가 아니라 진짜 S더라니까. 루엔델을 방어해냈다고 쓰여져 있다. 원소를 온전히 깨우친 그들은 전장의 두려움을 각인시키는 중. 이거 쓸것 같아, 이거. 이거 쓸것 같아. 악마들의 힘이 강해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전장을 지배할 전설의 소서리스가. 자,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의 어떤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고 캐스팅이 정말 많아요. 홀딩 캐스팅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속전속결이죠. 홀딩 캐스팅 류 데미지 증가. 그리고 일단 특신 냄새가 물씬 납니다. 예, 특신 냄새가 진짜 물씬 나요. 일단은 각인을 좀 보면은 일단 이거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속전속결. 홀딩 및 캐스팅 스킬의 속도가 증가하고 피해량 증가 20% 이거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가지고 오고요. 만약에 이제 신속 캐릭이면 돌대 채용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대 채용 생각해 봐야 되고. 악세에서 땡기면 되지 않냐? 아, 당연히 악세에서 땡겨도 되죠. 근데 악세 값이 또 비싸면은 제가 봤을 때 속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까 쿨타임이 조금 녹록치 않았어. 조금 길어 보여요. 속전에 원 안에 저게 이제 신속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돌대 채용 가능성 열어둬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각성도 채용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죠. 지금 왜냐면 쿨타임 계산해가지고 지배 세팅 가게 되면은 그것도 각성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타격에다가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타격에다가 무조건 가져오고요. 아, 시선 집중. 아, 시선 집중은 약간 컨셉용이고. 아, 시선 집중은 좀 그렇고요. 치트 캐릭이면 정읍 가능성도 좀 있는데 지금 딜 각인이 엄청나게 풀린 상태라서 마나는 안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악몽셋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효증은 마나 효율 증가는 글쎄요. 저 캐릭이 이제 마나가 얼마나 빨리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직각이 의문이야. 직각이. 내가 봤을 때 직각 3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나. 직각 3개. 속성별로.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준비를 하기에 가장 확실한 거는 속전속결 그리고 타대.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지금 존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악세를. 소서리스는 지금 제 인생에 한 9번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스쿼할 때 인생을 건다고 하고 25강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손을 잘 안 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소서리스는 좀 다른 게 얘는 적어도 역캐라는 보증 수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디 뭐 2페이지에 짱 박히지 않을 겁니다. 역캐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산이 있다. 악마들의 힘이 강해져. 자, 이게 소서리스였고요. 자, 서머너
됐다.